Nope. 임대주택 이것만 보면 끝나요, 끝나. 청신호 주택은요, 청년들에게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당당한 자립처. 서울시와 SH공사,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고민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네, 행복시작 서울시작.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장. 영상 고퀄 뭐죠? SH에서도 양냄새가 난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여기 패러디 맛집이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댓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지하짱님께서 아나운서님 트와이스 나연 닮았어요 라고. 아, 오늘 지인분들이 많이 출동해 주셨네요. 공사의 공유재생개발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덕사입니다. 이 공사를 입사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과 이제 일의 밸런스, 네. 워라밸을 이렇게 좀 누리기 위해 좀 좋은 직장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이제 회사 퇴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청신호를 검색하면 구독 버튼이 딱!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금 하나 들었을 뿐인데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서울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어메이징한 방법이 있다고요? 신호 삼행시 한번 갑시다. 자, 청! 청년과 무난했어요? 네. 신! 아, 신혼부부들이 정말 좋아할 공간이 있는데 네! 호! 아, 다시 해! 실패! 아. 액션! 아, 있지! 나 되지, 그럼!